예,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동면 선동리 입구입니다. 선동리 입구요. 예, 선동리 입구 소하천이거든요. 예, 비가 온뒤 지금 1시간 전, 예, 1시간 후죠. 예, 지금 시간은 1시간 후. 예, 이렇게 소하천에 나와 봤습니다. 이 상류는요, 작은 공장이 이곳저곳 있고요. 예, 또 농사 짓고 또 여러 가지 마을이 있죠. 선동이 시동이 뭐 이렇게 해서요, 마을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하천이죠. 이 위에는요, 작은 공장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비가 오면요, 물론 초기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후에 제가 한번 나와 봤습니다. 이렇게 흙탕물과 시커멓고룩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소하천이네요. 물론 옛날에는 이 흙탕물이 많이 새겨져 나왔습니다만은 여름이라 흙탕물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지요. 근데 이 현재의 물을 보면요, 흙탕물하고 일반 썩은 물 같은 것이 섞여져 있어서 같이 내려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물론 전체적으로 오염됐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하천이 글쎄 좋은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자 되신 분께서는요, 상류에 공장을 지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비가 오는 날 제가 한번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창민도 아니고 썩음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루쿵쿵하고 한 물인 것 같습니다. 보기가 썩안 좋네요. 지금은 각 지자체가요, 폐수, 공공생활 폐수 공공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데, 청주시는 아직 서원구 현동모 일원에 대해서 공공처리 장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조사하신 후에 조속한 시일에 공공처리 장치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요, 청주시 서원구 현동면 선동리 입구, 선동리 입구 공업 지방 공업단지 쪽에 입구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현동면 선동리 입구고요. 여기가요, 입니다. 여기는요, 광립 산업단지 있고요.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완전히
있잖아요. 황토풍도 아니고, 예. 하여간 어떻게 시궁툴툴한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예, 바로 밑에가 금강이에요. 각종 뭐,